자, 104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환경에 관한 질문이죠. 자, 앞에 103쪽은 이미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104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Why aren't clam shells, chicken bones, or fish bones considered food waste? 왜 aren't considered, 간주되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주어는 여기까지죠. clam shells, chicken bones, or fish bones. 이게 주어죠. 자, 왜? 자, 조개 껍질, 닭뼈, 그 다음에 생선뼈는 음식물 쓰레기로 간주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조개 껍질, 닭뼈, 생선뼈는 음식물 쓰레기로 간주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면 only waste, 자, 쓰레기, they can be processed, 자, 처리되는 거, 재처리되는 거, 뭘로? 자, 동물에 대한 음식, 한마디로 사료죠, 사료. 동물 사료로 처리되어질 수 있는 자, 쓰레기만이 be regarded as 뭐뭐로서 간주되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쓰죠.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자, 사료로서 동물들 음식으로 재처리될 수 있는 쓰레기만이 음식물 쓰레기로 간주되어집니다. Hard things, 딱딱한 물건들, 뭐와 같은 조개 껍질, nutshells, 견과류 껍데기죠. 견과류 껍데기, 땅콩 껍데기 이런 거요. 호두 껍데기, 그 다음에 bones, 뼈, 그 다음에 어떤 씨앗들과 같은 자 딱딱한 것들은 그러니까 hard things가 주어니까 복수형이니까 아가 왔겠죠. 자, are not edible. 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자, 먹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not이 붙었으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So, 그래서 they make. 그들은 animal. 여기 왜 make야? 자, 오형식 동사라고 체크하는 거죠. 오형식 동사. 그 다음에 animal이 목적어. 그 다음에 seek이 목적 보어로 형용사가 왔네요. 그래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Hard things겠죠. 딱딱한 것들은 동물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can 병렬로 이어진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can also disrupt 망칩니다. 뭘 망쳐요? 음식 재처리를 방해합니다. 망칩니다. 힘들게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hard things가 딱딱한 것들이 even onions 심지어 양파 garlic peels garlic은 뭐예요? 마늘이죠. 마늘의 껍질 같은 거 양파나 마늘의 껍질 같은 것이 a harmful 자, 해롭습니다. 어디에게? livestock 가축에게 그래서 should be thrown away 버려져야 됩니다.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food waste가 아니고 여기 체크해봐요. food waste가 아니고 garbage 그냥 쓰레기로 버려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질문은 뭡니까? 좀 크게 하고 자, I recently 나는 최근에 자, so 봤대요. 티셔츠를 봤대요.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자, 이게 주어고 어떤 티셔츠냐면 was that 뭐라고 말하여지는 업사이클이라고 자, 업사이클이라고 말하여지는 티셔츠를 봤대요. What is upcycling? 자, upcycling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In upcycling. Upcycling이라는 것은 upcycling 할 때에는 자, materials, 재료들이 are not simply 단지 이렇게 단지 reused 재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단순히 재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Just as they are.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들이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자, 이렇게 유명한 그죠? I love you as you are. 너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해.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런 것처럼 just as they are.
그것들 그 자체로 단순히 재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Instead, 대신에 waste materials, 자, 쓰레기 물질은, 쓰레기들은 are converted. 자, convert A into B가 A를 B로 바꾸다니까, 자, 이게 A가 앞으로 갔죠. A가 바꾸어진다. 그러니까 waste material. 자, 쓰레기 물질들은 바꾸어집니다. 뭘로? 새로운 상품들로. New products, 새로운 상품들로 바꿔집니다. There are of better quality, 더 질 좋은. 이게 자 비동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보어가, C가 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게 보어, C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자 여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Of plus 자, 명사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C, 형, 그 보어 자리니까 뭐가 와야 돼요? 여기 형용사가 와야겠죠? 형용사. 그러니까 of 플러스 명사는 자 여기서 뭐가 돼요? 이 better는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고 더 좋은 질을 가진 물건으로 바꾸어준다. 해석은 우선 그렇게 되는데 of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로 바뀌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of use는 뭘로 바꿀 수도 있냐면 useful로 바꿀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of importance가 있어요. importance 이거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important 형용사야.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더 질 좋은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there are less harmful 그 다음에 또 이 대다고 이 대다고 병렬이네요. 관계대명사가 자 그 상품들은 그러니까 이 new product가 선행사예요. 공통 선행사죠. 그 새로운 상품들은 덜 해롭고 덜 해로워요. 뭐에? 환경에 덜 해롭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으로 갑시다. 자, 많은 업사이클된 자, 상품들은 have creative designs. 자, 창의력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창의력 있는 디자인에 대한 예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a famous sports brand 아주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만듭니다. 뭐를? 업사이클된 슈즈 신발을 만드는데 오래된 매거진을 가지고 오래된 잡지를 가지고 만든대요. 자, although upcycling is not as popular in Korea yet as 여기는 왜 형용사야? as 할 때 우리 잘 자 형용사가 올지 자 부사가 올지 여기 형용사가 왔죠? 왜 형용사가 왔어? is의 이거 자체가 as가 뭐를 어떤 성분을 가져야 돼? is의 자 보어야 보어니까 형용사가 왔죠. 그러니까 자 popular가 온 거야. 자 upcycling은 한국에서는 아직 자 노스 아메리카, 북 아메리카나 유럽에서만큼이나 아니네 여기서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이렇게까지가 as 해서 비교 대상이네 북 아메리카나 유럽에서만큼 여기 생략된 게 뭐야 이전에 파퓰러가 생략됐겠지 에서 인기 있는 거 여기 있네 파퓰러가 자 인기 있는 것만큼이나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것만 거기에서 인기 있는 것만큼이나 인기 있진 않지만 이렇게 가야 돼. 다시 조금 해석이 어렵죠. 다시 보자. 업사이클링은 북아메리카나 유럽에서 인기 있는 것만큼이나 아직 한국에서는 인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more and more 더욱더 많은 Koreans 한국인들이 be interested in 자 그것에 업사이클링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